우리가 스타트와 어싱크, 태스크죠. 태스크 모듈의 스타트와 어싱크 이두 가지를 살폈었죠.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요약을 하고 또 한번 진행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태스크 모듈입니다. 태스크 모듈은 이거는 is for asynchronous로 한 겁니다. asynchronous process processes asynchronous 둘 다. 그러니까 싱크로너스가 아니라 어싱크로너스 프로세서를 위한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starting more than one or more than one processes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혹은 simultaneously 동시에 simultaneously 혹은 non-blocking manner and in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스크 모듈은 어싱크로너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어싱크로너스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one process for one work. 하나의 일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태스크예요. 근데 태스크는 크게 두 가지, 지난 에피소드에 스타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싱크가 있었죠. 어싱크. 이름이 어싱크였는데. 어쩌다 하고 보니까 어싱크가 됐어요. 스타트 어싱크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스타트, 태스크 스타트는 말합니다. 태스크.스타트. 예. 얘는 리턴 밸류가 없어요. returns nothing.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엘릭스가 알아서 그냥 OK를 리턴하거나 혹은 에러를 리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싱크, 태스크 어싱크는 리턴하는 값이 있어요. 태스크 어싱크는 returns 뭘 하느냐니까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처의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 스트럭처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요 스트럭처는 요렇게 말 그대로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해서 요런 형태가 돼 있어요. 우리 기초 시간에 스트럭처 공부했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해서 아이디가 있고 뭐 parents가 있고 그리고 reference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죠. 이 태스크 스타트 해서 sender email. 여전히 우리는 지금 sender change 1 요 파일을 열어놓고 있어요. 이 파일에 태스크 스타트 뭐 요 파일을 열어놓고 send email 보고 inspect self 두고 이렇게 요걸 쓸 겁니다. 요걸 써서 한번 보죠. ix에서 이렇게 send email을 호출합니다. 근데 그냥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task result라 그럴까요? result를 하나 넣고 보죠. 그리고 얘도 task result를 넣죠. 그래서 첫 번째는 task start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뭐 오케이 하고 뭐가 나왔어요. 그럼 태스크 리졸트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둘 다 이제 non blocking이죠. 다시 할게요. 다시 잘 보십시오. non blocking입니다. 바로 31에서 32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3초 뒤에 요 메시지가 output 되고 있어요. 그렇죠? 태스크 리졸트에 뭐가 있는지 보면은 요렇게 됐어. 그냥 OK만 들어있단 말이에요. OK는 엘릭스가 넣은 겁니다. 우리가 이 펑션 태스크 스타트라고 하는 이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없으니까 엘릭스가 요 값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태스크 리졸트긴 어머나. 자, 요것도 크기로 할까요? 너무 작은가요? 글자가 조금 더 막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이 키워서 보죠. 그래서 이번에 어싱크로 할 거예요. 어싱크로 해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번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쨌거나 둘 다 non blocking이니까 바로 33에서 34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34죠? 34에서 35로 순간적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바로 넘어왔죠? 그리고 3초 뒤에 이렇게 이메일 여기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데 차이점은 얘는 얘 태스크 스트럭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FA 요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Owner PID REF. 아 제가 이걸 ID라 그랬죠. Owner PID 사이사 돼 있어요. 요 사이사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사이사. 이 사이사는 그러니까 태스크가 만든 프로세스의 PID입니다. 우리가 요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 인스펙터 됐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태스크가 만든 프로세스. 태스크는 요 펑션. 요 펑션 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펑션은 다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ll function can be processed. 그렇죠? can be processed. but not all functions are processed. 모든 펑션들이 다 프로세스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모든 펑션은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뭐냐니까 태스크입니다. 태스크 is to transform이라 그럴까요? transform a function 하나의 펑션을 to a process 하나의 펑션 하나의 프로세스로 바꿔주는 게 태스크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태스크 싱크는 이렇게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하는 것이 테스트 스트럭처를 리턴해서 요걸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나중에 쓸 때는 어싱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태스크 스타트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어싱크는 이렇게 어웨이트 블락킹 한다 그랬죠. 어웨이트 블락킹 하는 것은 요 얘가 리턴하는 값을 기다려서 뭔가 를 수행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태스크 싱크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안 되고 있군요. 다시 이렇게 하니까 바로 0426 나오고 여기에 나오고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태스크 싱크에다가 await를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치 태스크 스타트랑 비슷한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태스크 await가 뭘 받느냐니까 조금 전에 받았던 태스크라는 스트럭트를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고 요 결과를 내놓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또 하면은 태스크 어웨이트 태스크.어웨이트 어웨이트는 리시버즈 더 태스크 조금 전에 봤던 태스크 스트럭처죠. 태스크 스트럭처 from 어디서 봤나요? 태스크 어싱크로부터 봤습니다. 어싱크로부터 태스크 스트럭처 받아서 그런 다음에 뭔가 일을 합니다. 뭔가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뭔가 결과값을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걸 조작한다. operate on and operate on the 태스크 스트럭처. 태스크 스트럭처. 요걸 뭘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좀 고급 과정 대학 과정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On the task structure. 어쨌거나 모든 task async 모든 task async는 반드시 task await가 있어야지 결과값이 리턴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OK email sent라는 것이 리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ask start와 task async의 차이점은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리턴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점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나왔죠. 이걸 요만큼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스타트 태스크 스타트로 넣어볼까요? 넣으니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얘랑 비슷하죠. 그리고 3초 뒤에 넣어놓는 것도 같고 딱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어싱크와 스타트의 차이점. 어싱크는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리턴하는 거고 스타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어싱크가 리턴하는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처는 반드시 태스크 어웨이트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리하지 않으면은 지나가 왔네요. 잠시 꺼 놓고 이렇게 아이폰 소리가 들렸네. 자, 처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요게 리턴 됐죠. 리턴 됐고 사이드 이펙트로서 이게 나타났고 그리고
요건 안 나타났죠. OK PID 이 부분이 태스크 싱크에서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리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태스크 싱크가 리턴하는 요 값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OK 요게 OK PID 요게 나오지 않은 거죠. 반드시 태스크 싱크는 태스크 어웨이트가 처리를 뒤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owner란 개념이 있죠. owner는 뭐냐니까 이 태스크 싱크를 만든 프로세스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152번이란 말이고 이 430은 뭐예요? 430은 이 태스크 싱크가 만든 새로운 프로세스, 이 펑션으로 만든 프로세스죠. 그 프로세스의 PID가 4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30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레퍼런스는 유니크 네임이에요. 유니크 네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이펙트. 이걸 사이드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드 이펙트라는 용어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할 만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await, task await 말고 task yield도 있어요. task yield도 있는데 yield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하죠. 일단은 await와 yield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얘기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태스크 스타트와 태스크 스타트와 태스크 어웨이트의 차이점 태스크 어웨이트의 차이점인데 태스크 스타트는 그 자체로 다 종료가 됩니다. 그 자체로 종료가 되고 전화가 계속 오네. 얘는 리턴즈 오케이 투플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뭐뭐뭐뭐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태스크 웨이트는 그렇지 않아요. 리턴 뭘 리턴하냐니까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이렇게 생겼죠.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리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어싱크에 의해서 요 태스크 스트럭처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얘도 오케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 스트럭처가 필요하면은 태스크 어웨이트가 아니네요. 어싱크입니다. 어싱크. 그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어웨이트. 지금 전화가 오고 얘가 정신이 없어요. 전화가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 어싱크. 스펠링도 틀렸네. 자, 태스크 어싱크는 태스크를 스트럭 이걸 리턴하고 이 리턴된 태스크 스트럭처는 태스크 어웨이트가 받아서 오케이 뭐뭐뭐뭐를 이렇게 리턴하도록 구성이 되어있어요. 보시면 이제 오케이 해서 이렇게 PID죠. 오케이 PID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도 PID 써볼게요. PID 얘도 PID 오케이 PID. 그러면 이제 태스크 스타트를 쓰느냐 어싱크를 쓰느냐 하는데 주로 어싱크를 씁니다. 어싱크를 써서 우리가 이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뭔가 번거롭지만은 스타트는 하나로 끝이지만 어싱크는 어싱크에다 어웨이트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OK PID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는 이유는 요걸 쓰기 위해서예요. 이걸 어디다 썼는지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태스크 어싱크에다가 또 태스크 어싱크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일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드. 그러니까 태스크 일드로 쓸 수가 있어요. 하더라도 둘 다 똑같습니다. OK PID래요. 근데 동작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는 다릅니다. 웨이트와 일드가 하는 메커니즘이 다른데 이건 뭐가 다른지 요거는 나중에 대학 과정 가서 공부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중고등학교를 상징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await와 task async와 task start의 차이점.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둘 다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sync입니다. 둘 다. 둘 다 async이고, 그리고 둘 다 non-blocking입니다. non-blocking. 요게 공통점이에요. 그죠? concurrency. 둘 다 컨커런트 프로그래밍 컴퓨팅을 지원하는 거죠. 그죠? 그게 공통점이고 다른 점은 이런 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제를 좀 더 볼까요? 이번에 예제 샌드 체인지 이번에 2입니다. 2. 샌드 체인지 1은
요거는 일단 요렇게 하고, 우리 똘리바스잖아요. 똘리바스니까 주석 처리하고, 그다음에 샌드 체인지 2 얘죠. 예.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태스크 싱크 있고, 그다음에 샌드 이메일하고 인앱맵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스크 어웨이트에다가 하나씩 붙이는 거죠. 인앱맵하고 인앱위치하고는 달라요. 이따가 인앱위치도 한번 해볼게요. 위치. 그죠? 인앱맵. 일단 요거는 죽여놓고 해서 자, 리컴파일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리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있나요? send notify all 얘를 다시 호출해서 한번 써보죠. 자, 리컴파일 했는데 뭐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ix 빠져나갔어. 자, 됐습니다. 뭐 에러 상관없죠? 그래서 자, 요렇게 send notify all 하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똥똥똥 놓고 inamap 나왔죠, 그죠? 3초 지나서 여기에 다 긁어놨어요. 왜 3초 걸리는지 아시겠죠? 하나하나가 3초잖아요. 그러니까 4개를 하더라도 3초 만에 끝나고, 100개를 해도 3초 만에 끝나고, 1000개를 해도 3초 만에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맵이 아니라 inamichi로 하게 되면은, 그러면 좀 달라요. 이치. 요거 할게 아니라 밑에 걸 지우면 되겠네. 인앱위치로 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일단 리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돌보죠. 그러면은 결과가 3초 뒤에 나오는데 보다시피 OK만 나오고 끝입니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맵과 위치의 차이점 차이 나나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은 우리 이전 에피소드, 이전 강좌의 앨리스 기초문법 책 우리 강의했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